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 안에 좀 다양한 생물들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담수어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바로 이 친구는 호플로라는 친구예요. 남미 매개과이고요. 엄청 독특한 게 산란을 할때 나무 잎사귀에다가 거품집을 만들어서 하는 친구라고 하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산란철이 되면 지느러미가 굉장히 붉게 변한다고 합니다. 자, 저기 뒤에 있는 친구가 그냥 호플로, 바로 이 친구.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하얀 친구들이 다 알비노 호플로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알비노 세네갈 친구입니다. 폴립테로스 세네갈 아시죠? 그 친구의 유전자 변이가 돼서 알비노 색깔이 나온 건데요. 이 친구는 고대어인데 지금 현재도 이집트 지층에서 계속적으로 고대어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호흡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친구들 때문에 들었는데요. 여기 잠깐 이렇게 뱀, 실뱀처럼 생긴 친구들이 바로 초소형 미꾸라지인 쿨로로치라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모래 속에 있는 작은 생물들, 그러니까 뭐 실지렁이 같은 뭐 플라나리아 이런 친구들을 보통 잡아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네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실뱀처럼 생겼죠? 자, 자거나 그럴 때는 동료들이랑 한데 모아서 잔대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오른쪽에 다 모여 있었죠? 자, 다음으로 이 친구는 아프리카 리프핏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육식어종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돔처럼 생겼지만, 민물에 사는 친구이고요. 굉장히 재빨라서 나뭇잎이나 그런 데 은신을 해서 방어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은신을 해서 먹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엄청 재빠르게 사냥하는 아프리카 어종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여기로 집합. 조그만 집어서 우선 여기로 집합시켜 보겠습니다. 오, 클로리치. 오, 오. 오, 먹는다. 오. 자,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오, 뺏겼다. 오케이. 자, 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오. 호플로 친구들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호플로 친구들이 많이 먹어주는 모습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습성 보이시나요? 쿨로로치 친구들은 저기 한대다 모여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습성을 가졌습니다. 저기다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친구들아, 밥 먹자. 한 입에 흡입할 줄 알았는데 꼭꼭꼭 씹어서 먹는 쿨로로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 알비노 세네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블루도움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야, 그건 아니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 놓고 난장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자,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너무 안 먹어줘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남미 어종들도 있고, 아프리카 어종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목소� Ultimate> 야, 알비노 세네갈은 계속 먹네.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알비노 세네갈이, 다리로, 귀여워.